이런 척. 한번 추측해 봐요. 이런 척. 이런 척? 이런 척. 이런 척. 아, do you have a job? 아니야. 이럴 줄이 또 뭐야? 안녕하세요. 서울 인사이드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 왔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은 한국 거주 7년 차 IT에서 온 누비아라고 합니다. 누비아? 오, 네. 이름 너무 이쁘다. 사실 누비아가 성이거든요. 아~ 풀네임은 누비아 파스칼인데. 그럼 파스칼 부르면 되겠네. 이름은 파스칼인데 근데 한국에서 오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르기 쉬운 이름을 딱 캐치해가지고 부르고 그냥 한국 이름을 짓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셨던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고향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아빠가 한국에 좀 오래 사셨거든요. 거의 한 17년 동안.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나이지리아는 의무화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들 보면 이제 막 되게 재밌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들 워낙 이제 군인 직업 이게 잘 되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다 다른 것도 포기하고 무조건 군인을 공무원이죠. 네, 한국에도 공무원이요. 장교가 다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하죠. 훈련 도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좌절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국에 한번 와보라고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동생도 한국에 미리 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상동인데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는 한국에 왔어요. 딱 네. 도착하는데 어땠어요? 엄청 달랐죠. 그러니까 나이지라에서 점점 자주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아빠가 한국에서 전기가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에이 뭔 소리야. 저 거짓말 일도 없어요. 거의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전기 나갔나 안 나갔나 보자.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요?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다가 그냥 자버렸죠. 혹시 나이지리아 인구 어떻게 되나요? 사람 엄청 많죠.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많다. 넘는 걸로 기억나는데? 엄청 뭐 대략 아무튼 대략 그 정도 네. 되는 건데 근데 혹시 어디 식민지였죠? 그 영국 식민지였어요. 근데 나는 알기는 아프리카에서 부족이 많아가지고 네네. 자기 부족보다 자기 언어 있고 네네. 자기 문화가 있고 같은 그렇죠? 나라에 사는데도 네네. 달라요. 엄청 다르죠. 동일한 언어도 있거든요. 그게 피진이라고 피진. 피진은 영어지만 영어 같진 않아요. 영어로 그냥 How are you? 네. 나이지라에서 How far? 뭐야 how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how are you라는 뜻이거든요. 네.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척 한번 추측해봐요. 이런 척 이런 척? 이런 척 you don't 척. 아 do you have a job? 아니야. 이럴 줄이 또 뭐야. No. do you have a job? you don't job like have you had lunch? 이런, 안 비슷해. you 네. don't job job is like eat. oh really? 귀여워. so it's like 이런 척. 그러면 학교에서는 뭘로 공부하는 거죠? 영어. 아, 그래 기본. 브리티시 잉글리시요? 브리티시 영어. 도시가 많이 발전돼 있죠. 네, 도시가 높은 좀, 건물도 네네네, 많고. 네네네. 엄청 많죠. 왜냐면은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해서. 저도 안 가봤지만 많은 얘기 들었는데 고정관념을 깨지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회 그 드리는 기회를 거예요. 기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라에서 무조건 다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패한 적치자들 때문에 돈 없는 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고 네. 10년이나 20년 있다가 엄청 큰 나라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아직 미래가 있죠. 미래는. 그래, 미안한 얘기인데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나이지리아에서? 200달러? 많진 않네요. 지금 영국에. 200달러, 300달러 정도? 근데 이런 나라들은 네. 안 좋은 게 뭐냐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죠. 못 사는 사람 진짜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이 진짜 그 잘 사니까 격차 때문에 나이지리아나 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정관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그 사람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무조건 잘 못 산다. 기부금 받으려고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 데를만 네. 보여준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그 아프리카라고 하면 그냥 가난이라고 생각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가끔 네, 예, 좀 네. 힘들 때도 있고. 왜냐면 제가 주변 한국 분들도 아프리카 갔다 일 때문에 나 갔다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진짜 발전한 도시 엄청, 많고 잘 사는 사람도 진짜 잘 살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우리는 200불이라고 들어도 그 네. 200불으로 살 수 있는 게는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물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 많죠. 그 나라에서는 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상 그 20만 원으로 먹고 살 만한 거지. 굶어 죽지 않은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럼 월급이 좋은 건가 봐. 좋은 편이죠. 아, 정불? 네. 군인은? 군인도 더 받죠. 2천? 2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 엄청 그러니까 많이 군인으로 받죠. 되고 싶겠지, 공무원이랑. 저는 공무원 왜 공무원 하고 싶었잖아, 군인. 저는 군인. 그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 그냥 그 마음 때문에 네. 오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일단 대학생입니다. 네. 딱 보고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글쎄요, 모르겠어요. 대학생 비주얼이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과제 때문에 골치 아프죠. 무슨 학과요? 아, 저 컴퓨터 공학과. 오, 프로그램해가지고 그래서 졸업 준비 때문에 지금 엄청 바쁘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국말은 안 돼요, 여러분. 사실상 많이 놀아야 한국말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만 해서 책만 보면은 내 말은 안 나오고 안 늘지. 근데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사실 한국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라에서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점들을 말하자면 나이지라 부모님들 다 딱 두 가지 직업을 선호해요. 하나는 의사. 의사? 근데 한국에서도 변호사. 딱 이 두 가지. 한국이랑 똑같은데 뭐. 근데 옛날에 내가 음악을 한다고 하면 쫓겨나요. 집에서. 무슨 대박이다. 어디 음악을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음악 하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버니까. 그렇죠. 이제는 실력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렇죠. 집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빌어주고 그런 게 문화가 점점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한국하고 나라예요. 조금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윗사람 아니면 어른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 네. 들기 전에 아이가 네. 들면 안 되는 그런 네. 문화가 있잖아요. 그쵸. 나이지라도 비슷한데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고기를 먼저 들면 딱 듣는 순간 다 너 도둑이 될 거야. 너 진짜 도둑이 될 거야. 나중에 꺼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지라에서 아빠라고 하면 완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 가부장적인 사회. 그래서 약간 한국에 20살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몇 살 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나가야 돼. 아, 무조건 나가야 돼. 결혼해서 나가든가 20살 때 돈을 벌어서 나가든가. 그럼 되게 늦으셨네. 저는 아직 아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나이지리 생각보다 보수적인 나라구나. 엄청 보수적이죠. 오, 진짜 한국보다 보수적인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하세요. 이거 영상 꼭 보여줘요. 아버지! 좀 놀게 해주세요. 남자는 많이 놀아야 정신 차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빠가 일단 저에 대한 뭐랄까 기대가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고를 치면 얘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래. 적당히 풀어주다가 땡기시고 풀어주다가 그러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상 보고 아버지는 그 누나랑 놀지 말라고 할 거야. 나쁜 그 누나라고. 어디 연락처 어디서 왔어? 네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아까는 뭐 말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더니 엄청 재밌게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나가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이제 숨겨진 그 뭐랄까 꺼냈어요. 내가 이것도 능력이지.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나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재밌는 얘기해주고 다음에 나라 문화를 알게 되는 것도 진짜 좋은 거거든. 네. 한국에 살지만 세계가 되게 넓잖아. 그러면은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면 더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죠? 우리 요즘엔 게스트가 진짜 다양한 거 많으니까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이렇게 게스트를 더 앞으로 많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